이사야 51장 1절. 의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구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하였느니라. 이사야 52장 1절. 시온이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 힘을 낼지어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여, 네 아름다운 옷을 입을지어다. 이제부터 할례받지 아니한 자와 부정한 자가 다시는 네게로 들어옴이 없을 것임이라. 너는 티끌을 털어버릴지어다. 예루살렘이여, 일어나 앉을지어다. 사로잡힌 딸 시온이여, 네 목에 줄을 스스로 풀지어다. 이사야 53장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5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9절. 그는 강포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거짓이 없었으나 그의 무덤이 악인들과 함께 있었으며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 이사야 53장은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나와 있습니다. 이사야로부터 700여 년 후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많은 것이 또한 이사야서의 특징이라 하겠습니다. 53장의 구절들은 특별히 세례와 성찬의 의식이 진행될 때에 낭독되는 구절이기도 합니다. 53장 2절에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달력이나 영화를 보면 예수님의 역을 맡은 배우는 한결같이 미남자인데 실상 성경 속에서 묘사되는 주님의 모습은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사람들이 보기에 아름답지 않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은 실로 아름다웠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주님을 그두 제자는 길을 가는 도중에 알아채지 못하는 것을 복음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성도들도 이후에 부활했을 때에는 실로 완전하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부활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53장 5절은 주님의 고난과 그로 인해 구원의 완성을 이루하셨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표현은 주님의 십자가상의 공로로 인하여 성도의 구원이 허락되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53장 9절에 그가 죽은 후에 부자와 함께 있었도다는 것은 주님이 운명하실 때에 아리마대 부자 요셉이 자신의 죽음을 위해 준비해 두었던 자신의 동굴 묘에다가 주님을 안치한 것을 시사하고 있습니다.